그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거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내가 과연 이거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혼자서 그거를 계속 해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제 영업에서 이제 유명한 말 중 하나가 파는 것이 아니라 사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작가님은 이 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 네.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네. 네. 맞는 말이에요, 사실. 파는 것이 아니라 사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뭔가를 팔고 있을까요? 사실 뭔가를 내가 상품 아 이게 얼마예요? 이거 사세요? 이거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 아니면 가격 올라가면 내가 지금 이거 막 장사꾼처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료잖아요. 이게 뭐 나한테 뭐 수강료를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최대한 내가 12년 동안 얻었던 거를 짧은 시간 안에 표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이 영상을 보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네. 사람 이 영상을 보고 내 직업을 완전 때려치고 막 그런데 막 빠질 뻔했는데 아 이 강사님 얘기를 듣고 아 직업을 가지면서도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연결되면 현금을 잃지 않고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료로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 경험에 대한 기반으로 12년 동안 얻었던 거를 주고는 있지만 왜냐면 네. 말을 하면 티가 나요. 네. 이 사람이 진짜 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말을 하면 티가 나는데 그 말을 돈을 꼭 바꿔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다 보면 무료로 주다 보면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거를 파장이 서로 끼리끼리 논다고 연결되는 사람 아 저 사람 찐이다 바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채널 나가가지고 저한테 연락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인 네. 거예요. 나는 그냥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려고 하면 그 상품이 얼마예요? 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문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난 어떻게 하면 당신하고 관계식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관계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사면 될까요? 이렇게 바로 질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하나 있고 무료로 주는데 이렇게 연결. 그게 내가 만 원짜리 내 책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냥 책이나 사서 보세요. 나는 무료로 줬는데 책이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팔지 말고 사게 하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몇 천만 원짜리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10% 200만 원 뭐 천만 원 아 천만 원짜리 교육 받았는데 100만 원만 써라 아니면 심지어 50만 원만 이게 교육비로 내가 이거 배운 거를 당신한테 그대로 전달해 줄게. 네. 엄청 비싼 거를 10%만 받고 내가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팔지 않고 사게 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혹은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제 거를 다 수강하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아이스강의 교육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밖에 나가서 콜드콜 원조라고 책도 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원래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저처럼 네네.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가 코치예요. 내가 콜드콜로 뭐 이렇게 원조고 나만 이걸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네. 누군가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그쵸, 사람들은 그쵸, 예. 구매해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PCM 저희 교육이 PCM이잖아요. PCM 교육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한 일주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 줄 것도 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루에 다 줄 수 있을까? 그쵸. 나는 거기에 최대한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를 먹이를 안 준다는 표현 있잖아요. 난 잡은 물고기 안에 그냥 온통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보는 너무 많고 처음에는 막 머리 아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거든. 근데 밖에서 제 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일주일 주고도 1년을 쪼개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되면 사실 그 학원에서 한 달 동안 배울 거를 그거는 한 달 안 배우고도 충분히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게 왜 쪼갤까요? 그게 그냥 시장이고 상품이잖아요. 그쵸. 그걸 내가 학원 등록한다고 내 영어가 갑자기 원어민처럼 막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아예 뭐 미국 같은 환경이라든가 아예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아예 교회 그 백인들 교회만 다녔거든요. 네. 지저스라는 말 외에 알아듣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네. 목사님 설교할 때 한국 네. 설교도 어렵잖아요. 네.
어메이징 그래스 찬양하면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근데 그게 노래 외에는 알아듣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막 대화를 하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언어를 할 줄 모르다 그냥 리액션 오케이 쿨 와우 뭐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 문 열고 나오면 교회 문 열고 나오면 내가 루저 같아요. 왜냐면 말을 못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뽀대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인기 있어도 과거에. 그쵸, 근데 그쵸. 내가 영어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콜드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코칭하고 억대 연봉자들 만들고 막 이런 어떤 경험이 있지만, 근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쪼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단기 안에 이 사람한테 이거를 각인시키고 이거 훈련시킬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많이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커리큘럼이 무엇이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하면 왠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살았고 이 정도까지밖에 못 왔던 이유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 깨려면 단기 안에 최대한 많이 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는 사실 교육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이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욕먹을 거 나밖에 욕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너무 푸시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과대 정보를 막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예,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책에 보면은 네.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숨어 있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네. 일단 제가 그 제 수강생 중에 네네. 코칭 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억대연봉자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에게 네, 네. 유튜브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오, 네. 네, 유튜브. 유튜브는 뭘 찍으면 되냐면 이제 제 인강이 있거든요, 따로. 그 인강에 들어와서 그 인강의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이해한 거를 다시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일부 공개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그쵸? 유튜브에 올릴 수도 네, 있고 네, 그쵸? 그래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고 예전에 그룹 톡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톡에다가 이제 보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꼭 내일 해라고 했거든요. 그걸 약속을 한 80개인가 90개인가 와.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지켰어요. 네, 네.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네, 네.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원고가 가장 섹시했어요. 오. 보통 화장품 판매하면 네. 우리 회사 좋아요, 우리 제품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걸 왜 써야 돼? 뭐 이런 되게 그냥 펭귄 같아요. 그냥 펭귄 하면 지 엄마가 지 새끼가 누군지도 알아 못 볼 네. 정도로 다 비슷하잖아요. 네. 다 소음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자꾸 말을 하고 뭔가 먹으면 똥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속 싼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아서 안 변한 이유가 네. 교육을 받고 이해하는 데 그치면 안 변해요.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 그쵸. 아웃풋을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섹시해진 거예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다단계 하신 분들은 네. 이 원고가 너무 펭귄처럼 비슷비슷해가지고 그쵸, 비슷비슷하죠. 이걸 저희 용어로는 비린 냄새 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 비린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그 원고, 그 스크립트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해당돼서 자꾸 원고를 찍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드러나요? 유튜브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제 수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다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콜드콜에서 자영업자도 방문하고 막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면 나중에는 문의가 오히려 더 많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는 100을 에너지 썼는데 50, 30도 안 쓰고 억대 연봉자 된 거예요. 와. 그건 뭐냐면 점포가 있어야 워킹 손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동영상 마케팅 내 분신을 원고만 좀 섹시하게 해서 지속 시간도 늘리고 뭘로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네. 기술적인 것도 필요한데 그쵸.
그 업계에서는 너무 원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펭귄이 아니라 핑크 펭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화장품을 하더라도 너 밑에서 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이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이런 링크라든가 이런 걸 보내줬을 때 얼마나 갈등 났겠어요. 내가 과연 이거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약속을 일단 지켰잖아요. 그 약속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뭐 귀찮기도 하고 찍고 싶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찍어서 올리고 또 어떤 사람 그 그루톡에 있는 사람들 뭐야 나 되는 거 같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네.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런데 자꾸 자기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올리면 어때요? 싫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하는 것도 자기도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괜히 대표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럴 수도 그쵸, 있고 그쵸. 또 여성분이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득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를 찍는 게 알잖아요. 언제 돈이 될지 그쵸, 언제 모르죠. 내가 거기까지 갈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혼자서 그거를 계속 해난 과정에서 이제 빵 터졌는데 결국에는 원고에서 터진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영업이나 세일즈 했을 때 그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 그 이제 그거를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 클로징을 이제 10배 늘리는 법이 있다고.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약건을 10배로 뭐 아니면 소득을 10배로 높이기 위해서 네네.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네네네. 10배로 하면 되죠. 그냥 노력을? 네, 양을. 그러니까 전화를 네. 하면 우리가 네. 뭐 막 300통씩 하고 막 이런 거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왜 콜드콜이 좋냐면 남들이 1년 동안 20번 까일 때 네. 우리는 30분에 20번 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양이라는 거. 아. 네. 양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양을 높여야 된다는 게 무조건 아이스강 과거 막 저기 TM 회사라든가 뭐 땅 파는데 거기 가 가지고 막 그거 TV를 막 300회씩 돌리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이 콜드콜 하면 일반 사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매출이 하나 10만 원짜리 나와도 네. 다른 사람이 뭐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500만 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네. 10만 원도 순수익이 10만 원 나와요. 콜드콜 하는 사람들은. 근데 500만 원 매출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밥도 사주고 뭐 이것도 사주고 선물로 이 관계심을 유지하다 보면 네. 마이너스 2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콜드콜 하다 보면 특히 무자본하고 돈 없고 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순수익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심을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뜰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순수익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네. 그 관계심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관계심에서 관계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콜드콜 같은 걸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환율에 대한 개념 콜 네. 하나에 대한 개수 그리고 거절을 이렇게 남들이 1년씩 받아야 되는 거절을 난 30분 안에 받는 네. 30분 안에 받고 고강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야 영화나 봐야 되겠다 오늘 맥주 한잔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야. 제주도 여행 가도 맨날 상사 개새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욕하고 막 남편이 뒷담화하고 막 네.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고강도 훈련을 하다 보면 쉴 때는 확실하게 또 몰입해서 쉴 수 있어요. 이게 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 이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아니죠. 거죠. 아니죠. 네.